아니 근데 근데 아줌매 이 동네가 진짜로 이장님 말씀으로는 동네가 스무 있다 해가지고 스무동이래요? 예, 스무동. 옛날에 그제요. 예. 숲이 같이 해가지고 사람 안 사는 줄 알고 그래 난리 피란했다고 그래 스무동이라 한다고요. 숲이 제가 동네가 안 비거든. 숲이 같이 해가지고. 그럼 어머니들은 숨어 있는 동네 분들이래요. 예. 숨어 있지만 저 산에 올라가 여기 내려다봐서 동네가 팡팡하나 옛날에 참하다고. 팡팡하나 참해요. 예. 보기는 이렇게 골짜기도 저 올라가 내려다보면 이 맛이 진짜 참해요. 도로가 참해요. 있고. 물도 좋고 공기 좋고. 예. 그렇지. 그 보기는 골짜기가 그래요. 소골짜기.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은 참한 동네네요. 예. 그러니까 올라가 보면 참한 동네. 그렇구나. 참말로 예. 진짜. 어머니요. 수무동에는 어째 그래도 이 아줌마들이 같이 이렇게 말 해간에 못 가니까 맞죠? 예예. 예. 해간에는요, 아이 바빠가지고 저 집이 일이 거치야 해간에 가지. 해간에 가려고 하면 아이 멀었어요. 이거 뭐 짐장 조치랑 뭐 지금 감옥 아래 간다 뭐 한다 덜에 담아내기 숨는다 뭐 숨는다 갈 여지도 없다 하이요 해간에. 아이 이 나만 할매들이라도 전부 일 다 한다 하니 장구를 들면서. 일 다 해요? 예, 아 일하기요. 입술을 부리키는 바라 지금 나만 할매라. 아직 일하세요? 입술이가 그렇게 입술이 부렸었어요. 야, 부리기 태지도 않거나. 그러면은 도대체 어머니가 지금 무슨 일을 해요? 지금 나 저 뭐고 감 닿았다고. 감 아프고 감 닿았다고. 감은 안 닿고 감옥 아래 깡닥하여.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 안 나나 지금요, 집어서. 이게 지금? 예, 말레기 감옥 아래 감 말레기 있고 뭐 아들 줄라고 그래 한다카요. 아들 줄라고요? 예. 그 나만 사람 해가 팔이게 팔겠나. 물 이제 감 딱 팔고 이제 찌그리기 못하나다가 이제 팍 꼬부가 아들나 줄라고. 어머니요? 어머니는 지금 감말랭이 저거 해가 그 자제분 몇 명한테 드리요? 사형제. 사형제? 딸은 없어요? 아이고 어머니 딸은 없지요? 손자가 여덟. 손자가 여덟? 그래 아들만 네 명 낳았네요. 그럼 저 감말랭이 내 집에 줘야 되네요. 이 집에 좀 일 겁도 안 나겠다. 그래요? 몇 집도 새로운 집도 더 줘야 되네. 낳았다 여기 낳았다. 그러면은 어머니요? 그럼 어머니는 지금 몇 남매라요? 아이고 나는 많이 너무 많이 딸 하나 아들 너희 진손자가 다섯가 여섯가 진손자가 일곱이다. 그럼 어머니요 딸 하나 아들 네 명이면 오남매네. 오남매고 예. 거기 진손자 선부 뭐 작업을 올리면 서른 하나이더라 뭐지 아들이 전부 서른 하나요? 야 우리 식구 손자는 우리 학급 몇 학년 되느냐? 5학년 6학년 증손자가 5학년이라요? 예. 아이고 참말로 그러면 어머니요. 그리고 식구가 뭐 많다 하나 우리는. 그 어머니 감말랭이를 몇 집에 줘요? 서른 집도 더 줘야지. 그 다 주고도 넘도 또 다리 또 한 칸도 줘야지. 서른 집도 더 줘야 되고. 와 내만 진짜 많이 주네. 나도 얻어먹는데 같이 갈라 뭐 해야 돼. 그러면 어머니는 그러면 한 몇 집 정도 줘요? 그거 다 주지요. 손자도 주고 손자도 주고. 손자하고 손부하고 다. 가면 한 몇십 집 되네요. 예, 예. 우리 맞네. 중간에 있는 아줌마는요? 할머니는요? 그게 다 우리는 다 손자 다 봤다. 좀 해요? 예. 몇 남매라요? 아들 둘 딸 하나. 아들 둘 딸 하나. 여섯. 남매. 참아지. 아줌마 딱 보면서 아줌마가 막내네요. 막내. 아 막내시구나. 나도 작다. 그러면은 어머니는 몇 남매 놓으셨어요? 내 말도 못해요. 말도 못해요. 여섯 명. 일곱 명. 일곱 명. 일곱 명. 박수 한번 쳐요, 어머니. 와, 7남매. 박수 한번 쳐요. 그러면, 5남매, 7남매, 3남매, 4남매. 야. 3남매가 제일 안 맞나? 마침하다. 딸 하나, 아들 둘이. 근데 어머니 생각에 3남매가 딱 마침하실 것 같아요. 예, 맞지. 우리들은 많지요. 많은 게 좋지. 우리 아내가 뭐, 어디가. 많으면 좋게 좋지만은. 이거 봐라 뭐 해주려고 해도 우리 부럽잖아. 아 맞네요. 많으면 좋게 좋은데 그래. 내가 뭘 해주려고 하면은 그게 부럽다. 부럽네요. 야 오면 똑같이 줘야 되거든. 똑같이. 딸이나 손자나 손녀나 미늘이나 똑같이 줘야 돼. 그래. 보따리 살려고 하면 그게 좀 부럽지. 뭐 좋으면 많으면 좋게 좋지. 호지 필요가 그래. 보따리 할 나이 아닌지요 우리는. 보따리 할 말. 예. 하도 보따리를 많이 사는 예. 보따리 할매라요. 보따리 할매라요. 보따리 할매. 그래 아들 손자 손녀들이 쪼매난 뭐 등손자 등손녀들이 예. 보따리 싸주는 할매네요. 예. 그래 보따리 할매. 보따리 할매. 그 말 되네요. 그것도 고라 또 참하네. 아 막 그 말씀을 고라 하니까 진짜요. 보따리 할매. 아 나는 보따리 할매나이다. 그러면은 어머니요. 네. 나는 많이 산다. 근데 그래 해주고 싶어요.
아이고 자식 주려고 하지. 그래. 우리 옛날 열매는 내 몸이라고 할 때 알았지. 가마들하지. 가마태는데 안 해. 그래. 그 자식들 뭐 맨날 갈래 묶고 두고 하려고 그래가 뭐 이래 애탄애탄이 그렇지. 내가 뭐 내 혼자 묶고 할 것만 말라고 거침이 뭐 진날 마른 날 없이 해요. 진날 마른 날 없이. 예. 칠남매 싸줄라 가면은 야당감 뭐라도 보따리 싸야 되네요. 예. 그러면은 지금 네 분 다 그럼 아저씨 계시는 분은요? 없지요, 없지. 아, 없는 건 없다 카라야. 그러면은 안 물어 좋겠다. 그러면 아니요 미안해 미안해요 어차피 예, 뭐 이리 됐는 예, 거. 예, 뭐. 그럼 어르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오래 됐어요, 좀 됐어요. 몇 년요? 몇 년 됐어요? 대략 한 20년 됐어요. 20년. 20년. 아줌마는요? 한 30년 됐어요. 아줌마는 30년. 30년이요? 네, 어머니. 그 당시에 그랬대나? 네요. 23년 됐어요. 어머니는 그 뭐 20년쯤이 아니고 23년 딱 찍어보네요.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. 어머니는요? 어머니 좀, 좀 더가 세상 변이 되지요. 니나 뭐 한 5년 돼. 아니, 한 10년 돼서 문제죠. 야, 그러면은 그럼 아줌마가 제일 늦게 그래도 예, 예. 우리 어르신 계실 때가 좋았지요. 아이고 어른 계실 때요. 10년이나 반도 보였어요. 10년을요? 예. 저 갔다 연락해도 아니 그래도 안 되고 그 10년을 고생하다가 시상 듣고면 집에서. 그럼 어머니가 그러면 수발 다 들었어요. 밤에다가도 뭐 집 오라 하면 뭐 벼락끝이 다 말라와야 되고 뭐. 예, 다 들었지. 예. 뭐, 아들들 아이고 그래도 나가고. 그래도. 안 그래서 한 거지. 우리가 참 진짜 예 못다네. 어머니 그러면 밭에 일하고 있는데 집에 누구 있어 어르신이 전화가 와요? 똥그릇도 가면 전화 오면 벼락같이 와야 되고요. 또 밥때 되면 아만 바쁘도 내비리포 와야 되고 무구집도 가면 멋있어 내비리포도 사러 가야 되고 어머니 참 조금만 못 먹는다고요. 예? 조금만 뭔 자식 살 때 몰라 하면 해주면 일하다가도 무구집도 가면 갚아야 되고요. 그렇게 하면 장보러 가야 되고 잘했군. 아 진짜 아줌매 진짜 진짜 잘하셨네요. 고생 많으셨네. 내 영감인데 그래, 내가 잘 안 하면 누가 하겠노 그래. 그래야 아들도 본보지. 아, 우리 박수 한번 쳐요. 진짜 참말로. 네, 고생 많으셨어요. 아니 그리고 어머니요. 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시집 와 어머니 시집을 몇 살에 오셨어요? 네요 23살에 시집 왔어요. 23살에 우리 아줌매 할머니는요? 21살에 왔어요. 21살. 내가 제일 어머니는요? 22. 아줌마 내가 제일 예리 왔지. 나는 18 살에. 그러면 18 21 22 23 꽃다운 나이 이 동네 와서 네. 여기서 이제 막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싹 다 했네요. 네 엄마 거 다 해. 그지 엄마 거 다 했네요. 엄마 거 다. 그래 우리 아줌마는 어르신 마지막에 또 어르신이 몸 좀 누워가지고 그 참 손수발 수발 든다고 애자셨고. 낮에는 이제네. 끝끝내 양 어른도. 나는 끝끝내 계셨어요. 양 어른도. 양 어른. 그 우리 아줌마는 그냥. 낮에 와. 낮에한테 와서. 낮에 왔지요. 종소 이제. 진짜 내 예모금에 나혜리가 왔지. 그래도요. 하이 뭐 척척하이 되네. 어머니요. 시집 제일 먼저 왔어요. 제일 먼저 와 고생 제일 많이 했네요. 맞아. 어머니 우리 또 박수 한번 쳐요. 야. 어머니요. 예. 그러면 어머니들이 좋다. 자식들 좋지만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예. 우리 친구가 좋다. 친구가 좋다 이 말이잖아요. 야 친구 좋지. 아니야.